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기도로 강구하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받은 만큼 우리도 나를 위하고 내 개인을 위하고 내 유익을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를 위하여 마음이 눈이 열리고 또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기업의 소망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귀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서도 삶의 규칙을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으로는 이 세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눈을 떴으나 우리 눈뜬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뜬 봉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눈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간구를 보고 우리의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해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의 특권을 주셨지만 자녀의 특권이라고 해서 이 뜻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권능에 그리스도 안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글로 묘사가 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 즉 성령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힘의 강력으로 인하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 말씀이 18절 19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풍성한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다리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지나오면서부터는 우리 이쪽 사우스로 내려가는 그 도로는 통통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저쪽 이제 노을수로 올라가는 그 턴파이크 그 길을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차장처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우 저기는 저렇게 길이 막혔네. 완전히 주차장이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가?
어디가 막혔냐는 거예요. 같은 눈을 뜨고도, 예? 같은 눈을 뜨고도 저렇게 조금만 돌려서 시야를 보면은 완전히 막혀서 진짜 답답할 정도로 그런 그 과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차량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 주제에 이 말씀이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위에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일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냐 하면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목사안수 받은 지가 이제 13년, 14년 이렇게 되어 가니까 조금 연륜이 붙어서 뭐가 열리느냐면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뭐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끔 제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목사님들의 그 심령을 읽어보게 하실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가지만 큰 교회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그 마음의 눈을 보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이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는 이 마음의 문이 우리 스스로 열리려고 노력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열려는 주시지만은 이렇게 귀하고 귀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성도들이.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되면 세상에 험한 일 하지 않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줄 알고 제가 그 열심히 목회에다가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고 와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하고 이 회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아귀다침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밥 새끼 먹자고 장로님 결혼한 것이 내 오점이다 이러면서 쾅 찍고 머리가 답답해서 이런 마음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은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서서히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첫 번째 힘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강력한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능력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오게 하신 그 고난 속에다 넣었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니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꼭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이렇게 3일 땅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주셨대. 이 공중에 권세잡은 자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던져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1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는 곧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곧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예전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엔 저희는 못 먹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예, 나중에 커서 하시는 얘기, 내가 30세 때 밥 먹여준 것만 해도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도시락 못 사가는 애들이 태반이었고요. 밥 못 먹고 물로 채 밥 채우는 그 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유하면은 지금 저는 냉장고가 텅텅 비었지만 그 안에 먹고 싶은 것이 다 있다 이거죠.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풍성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뜨려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우리 2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벗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미크론이 왔어요. 오미크론은 더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뭐예요? 약육강식, 즉 러시아가 가난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저렇게 전쟁통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띄어진 육신의 눈으로 본다 이것이죠.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당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해야 할지, 저는 그것이 퀘스천이고 항상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10가정 세웠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부 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잠깐 오시더니 오미크론으로 싹 다 또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는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남포교회 한국에, 거기 지금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성공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하게 잡는 것이 곧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각자가 다 달라요. 여기에 걸려져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이 고난을 넘어갔을 때에 그 넘어가는 것이,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우리 엎드려서 뭐 합니까? 발빠르게 회개를 해요. 그죠? 회개를 하고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됐다 이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발빠른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고 난 그 고난의 그 고통을 잘 이기고 견뎌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곧 실력을 쌓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곧잘 우리가 외우죠. 목사님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세요? 저이자예요. 저이자. 저이자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진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의 에베소서 교인들을,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마음의 영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
풍성한 일인지를 몰라. 그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 만나고 뭐하고 뭐하고 회의에서 가서 회장되고 소장되고 대장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는 그 눈은 있으나 우리 장로처럼 눈은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니까 내 욕심이 많으니까 내 앞만 보는 거 내 유익을 에? 그래서 내가 너 뭔가를 취하고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 그 뭐야 혼탁한 물을 흐트려가면서까지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라. 그러야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면은 기업의 영광, 기업이 뭡니까?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시는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셔서 뭘 해주셨어요? 첫 열매, 부활의 열매. 지금 우리가 고난중간이지만 부활의 열매를 주셔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내 계산, 내 생각, 내가 겪어왔던 경험, 내 지식 그런 걸로 해서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왜 나를 향하여 눈을 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구나 하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 위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문을 열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있어도 소용없어. 나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제가 성도도 없고 렌트 낼 그거 그 뭐야 준비도 안 돼 있고 뭐라 그래야 돼 이사를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람들이 절 보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약간 부은 게 있거든요. 피곤하고 지쳐서. 근데 그런 부은 것 말고도 얼굴이 참 좋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같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성화되어 가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기에 풍성한 것 우리 풍성하다는 단어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풍성한 무엇이 풍성하냐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가시면류관 뭐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쫓아서 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